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피부 카메라를 통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내가 괜찮거든. 나 원래 이렇거든요. 집에 보내도 집에 보내달라고. 피부 괜찮다니까. 나는 내가 나 괜찮아. 나 이거 좀 놔줘봐. 나 진짜 너무 좋게 돼. 검사 결과 현재 피부 상태는 어디 보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상황. 피부가 생명인 녀석들에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피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원에서도 항상 습도를 적정하게 저희가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이유는 녀석들이 살고 있는 흙에 있었다. 털이 없는 이들은 흙 상태가 피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흙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조금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흙을 교체하면서 다시 흙의 수분을 좀 보충해 줄 겁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황토를 구해다가 새 터전을 만들어주면 털이 없는 이들의 피부 건조화를 막을 수 있다는가. 자, 새 흙 들어갑니다. 드디어 녀석들에게 촉촉한 새 터전이 생겼다. 어디 보자. 아이고, 늘어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앞니와 네 발을 적극 활용해 빛의 속도로 열심히 새로 살 땅굴집을 만드는데. 내가 먼저 파고 좀 비켜봐. 내가 먼저 팔게. 자.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녀석들의 환경을 야생과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주기 위한 노력 또한 수의사의 임무다.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동물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퇴근 전 맹수사 내실을 다시 찾은 오석헌 수의사. 오전에 큰 수술을 마친 사자에게 약을 처방해주기 위해서라는데 고기 깊숙이 약을 몰래 집어넣어 먹여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녀석의 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자, 그러자 녀석 아이고 잘도 받아 먹는다. 아우 감질나요. 아주 후딱 넣어줘봐요. 수술도 잘 됐겠다. 약도 잘 먹겠다. 뭐 이대로라면 며칠 후 무사히 무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니. 오늘 하루는 녀석도 또 수의사에게도 바빴지만 참 기분 좋은 하루다. 야생에서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야생에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름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 그런 곳이 동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그곳엔 생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동물원에 산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단란한 시골 마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평화롭고 한적하기만 한 이곳에 오붓하게 단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커플이 있었으니 금짝금짝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신나게 왈츠를 추는 할머니와 개 한 마리. 아주 깨소금이 쏟아지는데.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어라?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치 황야의 무법자처럼 흙먼지를 가르며 비장한 포스로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마치 못 볼 곳이라도 본 양 후둥지둥 자리를 피하는 녀석. 그러더니 대뜸 할아버지를 향해 짖기 시작한다. 오, 순식간에 살벌해진 분위기. 봄이야. 할아버지 화를 누르며 나지막힌 녀석을 불러보는데 어라,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녀석. 어이구, 도리어 버르장머리 없이 달려들기까지. 누구도 괜찮은데 나한테만 그래. 할아버지에겐 너무 얄미운 호미와의 속 터지는 전쟁. 이들의 징글징글한 악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대전의 한 시골집. 뭐 늘 그렇듯 아침 대바람부터 할아버지 면전에 대고 목청 터져라 치저대는 호미와 그런 호미가 영 못마땅한 할아버지. 둘의 팽팽한 기싸움. 이 집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다. 그렇게 실컷 분풀이를 하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지 이번엔 얼굴도 보기 불쾌하다는 듯 등까지 돌려앉는 녀석. 지켜보는 할아버지는 그저 황당하기만 한데. 자세한 건 묻지 마.
내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땐 그런 거 있잖아 왜.